남북 화해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대북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북 사업은 과열 경쟁과 단체장 치적 쌓기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전국 243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입 희망 의사를 밝힌 시군은 경기도와 경기도 내 11개 시군뿐입니다. 광주는 북한 초청 지방 공연과 문화체육 교류를 제안했고 대전은 공과대학 교류를, 충북은 바이오제약 연구, 경남은 농업 분야, 그리고 부산은 항만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2003년부터 빵공장 건립 등 북한 독기운동을 펼쳐왔던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와는 달리 단 한 차례도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양선언 합의 등 10년 넘게 중단됐던 남북협력의 길이 열리면서 갑자기 북한 카드를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북이 웃습니다. 웃어. 각 지자체마다 농업교류 하겠다, 스포츠 하겠다, 뭐 문화 공연 하겠다, 뭐 청년대 하겠다, 다 똑같아가지고 사본원이 진행돼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현실이죠. 전남도지사와 시장군수 민간으로 구성된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와 광주남북교류협회는 당초 11월 말 예상됐던 북한 방문 일정이 12월 하순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신재생에너지에, 전남은 농업기술,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나한테 농업구조개선을 첫 번째 우선사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기술의 혁신으로 식량난 문제 해결이에요. 전라남도의 북한 교류 협력 사업의 강점이 무엇인지 꼼꼼한 분석과 함께 북한 알기 교육 등 행정과 교육, 민간 분야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